네,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 관심 가질 중소형주 한 종목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 전종규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출장을 많이 다니신다고 그래서요. 예, 네, 좋은 기업들 많이 발굴하고 계세요? 네, 뭐 지금 워낙에 스몰캡이나 이런 종목 장세다 보니까요. 네. 문의도 많으시고 아마 탐방 일정도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얘기할 기업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기업은 테라세미콘이라는 회사입니다. 테라세미콘이라는 이 회사는요,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라고 해서 휘는 플렉서블한 그 디스플레이에 네. 열처리 쪽에서는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아주 기린화로 촉망을 받았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기대와는 달리 4개월 만에 주가가 한 5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의 그런 주가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고요. 이제는 기대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라세미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6,100원이에요. 16,100원 수준. 34,000원을 예, 올해 불과 6월이네요. 6월에 예, 4개월 만이죠. 예. 34,000원에서 16,000원까지. 주가가 최근에 급락한 원인은 어디 있는데요? 예, 두 가지가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은 아몰레드라고 하는 그런 이 가장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인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에 대한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망감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사실은 2010년 3월 달에 BW를 40억 정도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3년 만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부담을 줬는데요. 현재의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17% 정도의 그 발행 물량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부분은 뒤에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본적인 회사의 펀더멘탈은 괜찮다는 얘기인데 회사 내용들 뭐 주요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죠. 예,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면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플렉서블한 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아몰레드죠. 아몰레드 쪽에서의 열처리 쪽. 장비 쪽에서는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CB를 통해서 지분 출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대형 인지로 갈수록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열처리의 기술력은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몰레드 TV라든지 대형화에 대한 투자는 언제 좀 진행이 될 거냐라는 건데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디스플레이의 차세대를 지금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기는 곧 올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예. 플렉서블 부분에서의 강자라고 하셨는데요. 전체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얼마나 차지합니까? 예. 테라세미콘의 매출 구조는 상당히 좀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원래 반도체 장비가 주력이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몰레드 열처리 장비 쪽이 3분의 2, 그러니까 네. 66.7%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아몰레드 쪽에 굉장히 비중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태양전지나 기타는 뭐 3%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실적하고요. 앞서 우리가 주가 하락 부분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평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네. 테라세미콘의 그런 이 성장성은 계속 사실은 각광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1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73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네. 내년도에는 매출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2,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순이익이 한 3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공장 건설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 좀 지연된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 수준은 이미 내년 실적 대비했을 때 PER 기준으로 4.1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 맞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같은 동종업계의 그런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의 회사들의 그런 PER은 8배에서 12배이기 때문에 거의 네. 반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테라세미콘입니다. 기업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투자가 지연된다거나 예, 혹은 뭐 BW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어서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테라세미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 전종규 연구위원 스몰캡 관심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